이거는 처음 듣는 거라 훨씬 더 잘 들어올 거예요. 부동산 투자 회사는 어디에 투자하는 회사를 말해요. 부동산에 투자하는 회사잖아요. 근데 이제 IMF 때문에 생겼다 그랬죠. IMF 때 그 구조조정하는 회사들의 부동산을 사주기 위해서 쉽게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야만 구조조정하는 회사에 부동산을 빨리 매각을 해서 구조조정하는 회사는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럼 이제 과거에 비해서 지금 얘가 계속 규제가 완화되어 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설립하고 운영하기 쉽게 되어 왔는데 그 이제 내용을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내용들이라는 게 뭔가면은 설립할 때는 이제 어떤 식으로 설립하느냐, 또 이제 설립에 이제 설립 자본금이라든가 뭐 설립하는 절차 이런 간단한 거 하고요. 다음에 그 공모라는 게 있어요. 공모, 주식의 공개 모집이라는 얘기거든요. 공모 규정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주식 보유 한도라는 게 있어요. 주식 보유 한도. 이 주제들이 있어요. 각각의 주제들이. 그리고 현물 출자가 가능하냐, 그렇지 않냐. 한다면 이제 언제쯤 출자를 하게 되느냐. 뭐 요런 내용들 하고요. 그다음에 자산 보유 비중이라는 게 있어요. 자산 구성. 자산을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느냐. 이 자금을 모았으면은, 그리고 또 자본을 모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은행에서 또 대출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생긴 자금으로 자산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막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처분 제한을 둔다거나, 처분 제한, 이런 이제 각각의 규정들이 있어요. 배당은 어떻고, 그리고 뭐 합병, 뭐 이런 주제들이 있어요. 각각의 주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체로 내용들이 단순합니다. 단순한데 요 내용이 좀 까다로워요. 요놈이 여기 좀 헷갈리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 아닌 것들은 비교적 단순해요. 그렇게 해서 좀 풀면은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많다면은 일단 요 조금 이제 자주 언급되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이 한 대여섯 개 정도만 하고요. 이 정도는 사실 했으면 하기는 하는데 많으면은 그 중에 몇 개만 골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아는 게 중요해요. 몇 개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부동산 투자 회사의 종류는 좀 알고 계시고요. 여기는 이제 자기 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가 있고요, 위탁 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가 있고요, 기업 구조 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가 있어요. 이 원래는 얘가 제일 많았거든요.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가 얘가 혜택을 제일 많이 주니까. 근데 이제 작년 7월 말 현재로는 얘가 제일 많아요. 얘가 40몇 개 정도 되고요. 합쳐서 86개인가 있는데 얘가 거의 반이에요. 반. 그 다음에 얘가 조금 많아요. 얘보다. 그러니까 얘가 제일 적어요. 이유가 뭔가면은 얘는 실체형이거든요. 실체형은 임직원이 있는 거예요. 대표이사도 있고 그 직원도 있고 그 회사 이름의 직원, 소속 직원이 있는데 얘네들은 명목형이에요. 서류상의 회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리츠를 하나 만들잖아요. 리츠를 만드는데 명목형으로 만들 때에는 회사는 있습니다. 회사는 있는데 거기에 사장도 없고 직원이 없어요. 근데 누구는 있어요? 주주들은 있죠. 주주들은 있으니까 우리 중에 누군가가 뭐 이렇게 처분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주주일 뿐이에요. 대신 의사결정을 할 수는 있잖아요. 우리가 모은 돈으로 산 부동산을 무슨 무슨 관리회사가 잘 한다더라, 그 회사에다 맡기자. 그러면 그 회사가 그 회사 직원을 보내는 거죠. 뭐 청소하거나 방범창 뭐 이런 거 관리해주고 이렇게 임대료 수납하고 이런 업무들을 다 부동산 관리 회사에서, 자산 관리 회사에서 다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임대료 받고
그러면 임대료 받은 것에서 각종 경비 떼고 지네 회사 수수료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남는 돈은 배당해주고 하는 거 다 누가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자산 관리 회사에서 다 해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의사결정만 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런 게 명목형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요 위에 둘은 얘와는 이제 얘, 둘 말고 얘죠. 얘가 특별 혜택이 많아요. 얘는 이제 구조조정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투자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예외 규정이 많다는 겁니다. 얘한테는 예외. 요걸 좀 이제 주의하면서 들으시면 돼요. 자, 먼저 설립할 때요. 설립. 설립할 때는 예전에는 인가를 받아야만 설립이 됐어요. 인가를 받는다는 게 서류를 제출해가지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검토를 해서 이거 내줄만 하다 하면 내주고 안 그러면 안 내주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발기 설립이에요. 이건 뭔가 하면은 일정한 요건을 갖춰서 서류상으로 갖춰서 제출만 하면은 바로 설립되는 거예요. 따로 인가가 필요 없어요. 아주 간단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규제를 완화하는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설립할 당시에 이때 설립 자본금이라는 게 필요해요. 설립할 때 설립 자본금이 실체형은 10억 원 이상이야. 근데 명목형은 5억 원 이상이야. 이게 옛날에는요. 처음에 2001년. 2001년도에 이게 법이 만들어졌거든요. 제정된 것이 이제 IMF 이후에 2001년도에는 돈이 500억 있어야 돼요. 그때는 500억 있어야 설립을 할 수 있었어요. 설립할 때. 지금은 설립할 때는 실체형은 10억만 있으면 되고요. 명목형은 5억만 있으면 돼요. 왜냐하면은 이게 회사라는 게 이게 설립하면서 바로 영업하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설립하고 난 후에 영업인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영업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영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돈은 얼마 모아놓고는 500억 모아놓고는 돈은 500억 모아놓고는 몇 달간은 운영을 못하잖아요. 얼마나 큰 낭비입니까 이게. 돈은 모아놓고 500억을. 네, 그래서 이제는 설립할 때는 아주 작은 돈으로 설립하게 해놓고 그래놓고는 설립이 되잖아요. 그러면 바로 영업인가 신청을 들어가요. 영업인가 신청을 들어가면은 그때 이제 자본금을 모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 자본금을 모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업인가 딱 떨어지자마자 바로 영업할 수 있게. 아시겠죠? 근데 영업인가를 받으면 이제 영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바로 또 최저자본금을 준비할 필요도 없어요. 6개월 이내만 만들면 돼요. 6개월 이내. 그러니까 굉장히 효율적인 방식으로 규제를 많이 풀어놓은 거예요. 영업인가 받아오는 영업인가 후 몇 개월 내에 6개월 내에 그게 굉장히 좋아진 거죠. 옛날에 비해서. 근데 그 최저자본금이라는 것도 많이 완화돼가지고요. 처음에 500억 하다가 그 다음에 250억 하다가 또 100억 하다가 이렇게 줄여들어서 실체형은 70억이고요. 얘는 50억이에요. 이게 이제 몇 개월 이내? 영업인가 후 6개월 이내. 이렇게 옛날보다 굉장히 규제가 완화된 거예요. 자, 이런 주제가 하나가 있고요. 다음에 이제 공모 있잖아요. 공모. 공모는 좀 내용이 좀 많으니까 일단 남겨놓고요. 주식 보유 한도. 주식 보유 한도를 정해놓는 것은 주주 1인과 그 특별 관계자입니다. 주주 1인과 그 특별 관계자가 가질 수 있는 한도가 30%, 40% 제한 없음이에요. 얘는 자기 관리요. 얘는 자기 관리. 얘는 위탁 관리. 얘는 구조조정이에요. 구조조정 리츠는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50%를 갖든 60%를 갖든 관계가 없어요. 관계 없어요. 얘는 근데 한 사람이
40%까지만 가질 수 있어요. 얘는 30%까지. 그러니까 얘는 이론적으로는 세 사람이 설립할 수가 있어요. 이론적으로 세 사람이 설립할 수 있다고요. 얘는요? 세 사람이 안 돼요. 네 사람은 돼야 되죠. 그죠? 이론적으로는. 근데 얘네들은 공모를 해야 돼요. 공모. 얘는 공모를 안 해도 돼요. 얘네들은 공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모가 뭐예요? 일간지에 공고해가지고 모집을 해야 돼요. 모집을. 모집을. 그래서 그런 모집을 해야 되는데 그 모집할 때 30% 이상을 해야 돼요. 일반인 자금을. 일반인 자금을 30% 이상 해야 돼요. 그래서 몇 명 가지고는 안 돼요. 일반인 자금을 30% 이상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70억이면 21억 이상. 30%니까 21억 이상은 일반인들로부터 자금을 모아야 돼요. 그게 공모예요. 공모. 근데 얘는 공모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 뭐예요? 지들끼리 아는 사람들끼리 3호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밥 먹다가 그냥 식사 자리에서 얘기가 나와가지고 설립할 수도 있어요. 밥 먹고 술 한잔 먹다가 야 우리 이거 하나 설립하자, 뭐 구조조정 리츠 하나 설립하자, 돈 50억밖에 안 되니까 이건 뭐 1인당 소유 제한도 없으니까 내가 한 40억 될 테니까 너희들 한번 10억만 모아 와봐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구조조정 리츠예요. 됐죠? 자 일단 공모는 조금 이따 더 나중에 하고요. 다음에 현물출자라는 거 있죠. 현물출자라는, 야 근데 난 돈이 없는데 어떡하냐, 나 갖고 있는 부동산은 있는데 돈이 없으니까 이 부동산으로 하면 안 될까? 된다 이 말이에요. 부동산으로. 나는 돈이 없으니까. 이러려면 이제 부동산을 이제 평가를 해야 되겠죠. 감정평가를 해서 그 평가액만큼을 부동산을 받는 대신에 현금을 주식을 주는 거죠. 주식을. 현물출자란 얘기가 됐나요? 이 현물출자는 영업인가 후 최저자본금을 마련한 후라야만 돼요. 처음부터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정도는 된 후에,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최저자본금도 마련이 안 됐는데 현물출자 해버리면 돈이 없을 거 아니에요. 현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뭐는 마련해놓고, 최저자본금을 마련해놓고, 뭐도 받아놓고, 영업인가 받아놓고, 돈 먼저 마련됐다고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영업인가만 받고도 안 된다고요. 영업인가 받고 돈도 마련됐을 때 그때 현물출자를 할 수 있다고요. 그런 사람은 나중에 해야 되는 거지. 됐죠? 부동산 밖에 없는 사람은 나중에 참여해야 된다고. 이게 다 준비되면. 됐나요? 다음에 이 현물출자의 현물은 뭐냐 그러면, 현물이. 현물이 뭘까요? 야 나는 갖고 있는 거는 부동산은 없고 BMW 선호대는 갖고 있어. 그것도 현물 될까? 여기서는 안 돼요. 부동산 투자 회사니까 부동산. 부동산 요건데. 다음에 부동산 관련 권리가 돼요.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가 뭔가 주로 사용권, 임차권, 사용권이죠. 다음에 지상권. 그럼 부동산 사용권은 돼요. 이런 것들을 부동산 사용권이라고 그래요. 다음에 부동산 신탁의 수익권. 부동산을 신탁하면은 아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뭐 배당받는다 그랬죠. 그 관리 신탁이나 또는 그 개발 신탁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 수익을 받는 권리가 있죠. 부동산 신탁의 무슨 권? 수익권. 자, 요런 것만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는 요런 것만 돼요. 옛날에는 부동산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제는 부동산 신탁의 권리도 돼요. 됐죠? 네, 부동산 사용권이나 부동산 수익권 이렇게 권리도 됩니다. 이게 현물 출자예요. 됐죠? 자, 이렇게 이제 주제별로 하면 되는 거예요. 자산 구성이에요. 이 자산 구성에서는
이제 뭐 자본금도 마련돼 있죠. 예, 은행에서 또 돈을 빌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마련된 자금으로 부동산 투자 회사잖아요. 그래서 70% 이상은 부동산 돼야 돼요. 70% 이상. 예를 들어 100억이다. 모은 돈이 빌린 돈과 저기 자본금 모은 거 합쳐서 70억이 100억이에요. 그러면 70억 이상은 부동산을 소유해야 돼요. 70억 이상은. 그다음에 80억 이상은 부동산과 부동산 관련 유가 증권이 있어요. 관련 증권. MBS 이런 게 바로 부동산 관련 증권이에요. MBS 같은 거. 여기에다가 현금 요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야 돼요. 자, 그럼 100억을 모았어요. 100억을 모았으면은 70억이 부동산이에요. 그러면은 나머지 10억은 부동산 관련 증권이나 현금이 마련돼 있어야 돼요. 그럼 80억이 부동산이면 80억이 부동산이면 굳이 이거 더 이상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거 이 조건도 달성되고 이 조건도 달성되는 거예요. 80억이면 됐죠? 그게 이제 자산 구성이에요. 다음에 처분 제한인가요? 처분 제한이 있어요. 이 처분 제한은 취지가 투기를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해요. 투기 못하게. 오늘 사서 내일 팔고 하면 투기가 되는 거죠. 맞잖아요. 오늘 샀다 팔았다 이러면 투기가 되잖아요. 처분 제한 기간을 두고 있는데 이거는 5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대령이라고 그러죠. 대령.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처분이 안 돼요. 근데 그 대통령령이 뭐라고 하고 있는가 하면은 주택법상 주택이든 기타 부동산이든 모두 다 1년으로 해놨어. 1년. 1년. 근데 이게 개정이 된 거예요. 작년 이후에. 그래서 여기 지금 개정되기 전에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274쪽에 주택은 3년으로 돼 있죠. 그게 1년으로 바뀌었다고. 개정이 됐다고. 됐나요? 자, 이게 지금 처분 제한이고요. 다음에 이제 배당이요. 배당. 여기서 이제 그건 이따 예외니까 그건 하고요. 배당에는 90% 이상 배당. 배당은 배당인데 90% 이상 금전 배당이에요. 금전 배당. 주식 배당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왜 주식 투자하면 주식으로도 배당해 주거든요. 들어보셨어요? 주식으로 배당해 주는 거. 예를 들어서 회사가 이익이 생기잖아요. 이익이 생기면은 예를 들어 현재 주가가 1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10만 원을 현금으로 주면은 현금 배당, 금전 배당에 속하는 거고요. 10만 원을 배당할 거를 주식 한 주를 주는 거죠. 아니요, 그거 하고 달라요. 예. 그냥 배당을 줄 때 이런 셈이에요. 이런 셈이요. 현금으로 줘놓고 강제로 주식으로 사게 한 거죠.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현금으로 줘놓고 강제로 주식을 사게 한 거나 다름없어요. 그게 주식 배당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돈이 필요하면 어떡해요? 그 주식을 팔아서 현금 마련하면 돼요. 주식 배당 받으면 지가 돈 필요하면 그 주식 팔아서 돈 마련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거나 저거나 회사 입장에서는 배당을 해준 거예요. 근데 차이점이 뭘까요? 현금 배당, 금전 배당 하면은 그 사람들이 반드시 주식을 다시 산다는 보장이 없죠. 근데 주식 배당 하면은 다시 그대로 주식을 산 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회사 입장에서는 현금이 바깥으로 안 나간 거예요. 현금이 바깥으로 안 나갔다고. 그러니까 그 돈으로 뭔가를 사업할 수 있는 자금이 밖으로 안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런 금전 배당을 잘 안 해요. 주식 배당을 하지. 주식 배당을 한다고. 왜냐하면은 금전이 회사 밖으로 안 나가잖아요. 안 나가면 그 돈으로 자꾸 규모가 더 큰 사업을 할 수가 있죠. 근데 금전으로 싹 빼내버리면은 그 금전으로 주식을 발행한다고 했을 때 그 주주들이 다시 주식을 산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회사 규모가 계속 그냥 그 모양 그 꼴로 그냥 계속 규모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금전 배당을 90% 이상 하란 얘기는 회사의 규모를 키우란 얘기가 말란 말이에요. 말라는 거죠. 대부분 다 금전 배당을 하란 얘기는 회사의 규모를 키우지 말란 얘기예요. 계속 그대로 가란 얘기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어떤 표현을 쓰는가 하면은 이 부동산 투자 회사는 도관체라는 표현을 써요. 도관체. 이 도관체가 물이 흐르는 관이다 이 말이에요. 물이 흐르는 관. 근데 어떤 의미의 물이 흐르는가 하면은 부동산에서 수익이 발생하죠. 이게 주주들이 있잖아요. 보통 수익이 발생하면 회사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부동산 투자 회사가 여기 있죠. 부동산에서 발생한 수익이 회사의 내부 유보 이런 주머니에 남는 게 아니고 주머니에 이게 남는 게 아니고 수익이 이게 없이 그냥 주주들한테 흘러가 버린 흘러. 이 회사는 관 역할밖에 안 한다요. 관. 여기에 수익을 그냥 이쪽으로 내부 유보가 안 된다고요. 돈이 다 바깥으로 나간다고. 그래서 어려운 표현으로 쓸 때 저런 어려운 표현을 쓸 때는 도관체라는 말을 써요. 대부분은 뭘 해줘 버리니까 금전 배당을 해줘 버리니까 회사의 내부에 남는 게 없어요. 회사 규모 키우지 말란 뜻입니다. 됐나요? 다음에 그 합병. 얘네들 합병은 지네들끼리만 할 수 있어요. 지네들끼리. 얘는 얘네들끼리. 얘는 얘네들끼리. 얘는 얘네들끼리만 할 수 있어요. 또 이게 영업인가 절차가 아직 덜 끝났어요. 인가 절차가 아직 덜 끝, 공모 과정 덜 끝났어요. 아직 공모는 설명했는데. 그러면은 하나는 공모 과정이 끝났고 하나는 공모 과정이 안 끝났잖아요. 그러면 둘 다 공모 과정을 끝마친 후에 합병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절차까지도 똑같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네, 그게 이제 합병이고요. 여기 이제 같은 것끼리. 같은 절차에서. 같은 절차 단계끼리 하는 거요. 그 다음에 차입 및 사채 발행 이런 것도 있어요. 차입 및 사채 발행. 요거는 이제 돈 빌리는 거요. 차입도 돈 빌리는 거고, 사채 발행도 돈 빌리는 거거든요. 차입은 보통 금융기관한테서 돈 빌리는 거고요. 사채 발행은 일반인들한테 이제 채권 발행해가지고 돈 빌리는 거예요. 다 돈 빌리는 겁니다. 남의 돈이죠, 이거는. 남의 돈은 자기 자본의 두 배. 지분의 두 배, 자기 자본의 두 배까지가 원칙이고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으면 10배까지 가능해요. 주총 특별결의. 됐나요? 요게 이제 차입 및 사채 발행이요. 자, 그러면 이제 이쪽 보지 마시고요. 자, 여기서 설립할 때 발기 설립이다, 인가 설립이다. 자본금은 50억 또는 70억이죠. 자본금은. 그죠? 근데 그거는 최저 자본금이죠. 최저 자본금은 70억 또는 50억인데 설립 자본금은 얼마예요? 10억 또는 5억이에요. 10억은 실체형, 5억은 명목형. 그다음에 70억은 실체형, 50억은 명목형.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설립을 하고 난 후에 영업인가를 신청한다 그랬죠. 예, 영업인가를 신청해서 영업인가가 통과가 되면 그때부터 최저 자본금을 마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업인가 후 몇 개월 이내? 6개월 이내 최저 자본금을 마련해야 됩니다. 주식 보유 한도는 30%, 40% 제한 없음. 30%는 자기 관리, 40%는 위탁 관리. 제한 없음은 구조조정 리츠. 현물 출자는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돼요? 영업인가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최저자본금도 마련돼야 돼요. 그리고 현물에는 부동산만 되는 것은 아니에요. 부동산 사용권도 되고 부동산 수익권도 돼요. 됐죠? 그다음에 자산 구성은 70% 이상은 부동산이라 해야 되고요. 80% 이상은 부동산과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 현금으로 돼 있어야 되고요. 처분 제한은 5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처분이 제한되는데 대령에 가면은 1년씩 돼 있어요. 1년씩. 다음에 배당은 90% 이상 금전 배당을 하고요. 합병은 같은 것들끼리 같은 단계에서 합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돈을 빌릴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자기 자본의 2배까지만 빌릴 수 있는데 주주총회에 특별 결의가 있으면은 10배까지가 됩니다. 자,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근데 문제는 이제 또 저 문 나가면 까먹겠죠. 그러니까 자꾸 안 나가는 방법이 있고요. 자꾸 반복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 이게 좀 하고요. 개발 사업 투자 공모가 있어. 공모. 개발 사업 투자는 원칙은 상장 후. 상장이 뭐예요? 증권시장이에요. 상장. 상장 후 30% 이내까지 할 수 있어요. 총자산의 30% 이내. 상장 후 30% 이내요. 근데 예외적으로 개발 전문 부동산 투자 회사가 있어요. 개발 전문. 개발 전문 부동산 투자 회사가 있는데 얘는 상장 전이라도 되고요. 70% 이상도 가능해요. 총자산의 70% 이상. 상장하기 전이라도 되고요. 개발 전문 부동산 투자 회사는 그렇습니다. 개발 전문 부동산 투자 회사가 4년인가 5년 전에 새로 규정이 들어갔거든요. 개발 사업에 투자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투자 회사예요. 그래서 이런 회사가 상장된 회사도 있습니다. 지금 증권시장에 거래되는 회사도 있어요. 여러분들 왜 그 어제 오늘 신문 보면 어제 주가 표 나오잖아요. 주식 시세표. 거기 보면은 리츠가 거래되고 있어요. 8개인가 이제 한 10개인가 그 정도는 지금 상장이 돼서 80몇 개 중에 상장이 돼서 거래되는 것도 있어요. 거기 이제 개발사업 투자고요. 그 다음에 공모는 여기 조금 어려요. 공모. 아까 이 공모는 몇 프로 이상 해야 된다고요? 30% 이상 공모해야 돼요. 30% 이상. 일반인들로부터 자금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표현을 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렇게.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렇게요.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여야 한다. 30% 이상은 해야 됩니다. 자, 근데 공모는 1년 6개월 이내, 1년 6개월. 영업인가 후 1년 6개월 이내. 요거는. 그래서 많으면은 헷갈릴 수 있다고요. 아까는 최저 자본금은 언제까지 준비한다 그랬어요. 영업인가 후 6개월이잖아요. 자본금 준비는 6개월 이내만 하면 되는데, 공모는 언제 이내? 1년 6개월 이내. 1년 6개월 이내 30% 이상을 공모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 예외가 있다고. 여기 예외가 제일 복잡해요. 다른 예외는 복잡하지 않은데 예외가 그 공모의 취지는 뭔가 하면은 일반인들도 여기 참여하게끔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세금 혜택을 많이 줘요, 사실은. 이 투자 부동산 투자 회사에 세금 혜택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 일반인들도 세금 혜택을 받아가란 얘기예요. 일반인들도 돈 많은 사람만 하지 말고 공모를 안 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돈 많은 사람들은 50억 70억 모으기는 우스워요. 돈 많은 사람들은 50억 70억 모으기는 우습다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게 바로 세금이거든요.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소득이 많기 때문에 세금이 엄청 세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세금이 굉장히 그 사람도 돈 많은 사람들은 한계세율이 40% 가까이 되잖아요. 한계세율이 제일 높은 단계 세율이.
근데 여기는 그렇게 안 높아요. 10몇 프로인가 밖에 안 돼. 18%인가 밖에 안 돼요. 그럼 그 세금 내면 더 이상 세금을 안 내도 된다고요. 그거는 분리과세요, 분리. 여기에서 세금 냈으면 저기서는 더 이상 세금 안 내요. 5월 달에 종합소득에 포함 안 된다고. 지금 5월 달이잖아요, 지금. 종합소득세 신고하잖아요. 그거 할 때 근로소득, 뭐 임대소득, 무슨 금융소득 하잖아요. 그때 여기서 번 거는 이 부동산 투자회사에서 배당받은 거는 제외한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돈 가진 사람들한테 해버리면 다 그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일반인들도 혜택을 보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국민연금공단 있죠. 국민연금공단은 누구 돈이에요? 국민 거지, 국민. 그러니까 국민연금공단은 주체는 공단이잖아요. 법적 주체는 공단 한 사람이죠. 근데 그게 국민의 돈이잖아요. 그 국민의 돈, 국민연금공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런 주체가 30% 이상을 인수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식을 30% 이상을 인수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인수하는 거나 다름없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30% 이상을 인수하면은 이미 뭐를 했다고 보는 거예요? 공모가 됐다고 보는 거예요. 이때는 공모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공모가 됐다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굳이 공모를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됐나요? 그죠? 이미 했다고 보는 거지. 자, 이해를 하시라면 이해를. 그러니까 안 해도 돼. 다음에 아까 구조조정 리츠는, 구조조정 리츠는 이 공모하게 하면은 굉장히 더디지겠죠. 얘는 취지상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공모를 하지 않아도 돼야 되겠죠. 처음서부터 얘는 사모가 가능해요. 처음서부터 됐죠. 그러니까 얘하고 취지가 다른 거예요. 얘는 이미 공모가 됐다고 보는 거고, 얘는 애초부터 공모를 인정을, 공모를 하지 않는 거예요. 사모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택임대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총자산 전부를 주택임대사업에 투자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공모를 하지 않아요. 예외가 많죠. 그래서 예외가 많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려워, 공모는. 다음에 지금 개발전문부동산투자회사 있죠. 아까 개발전문부동산투자회사란 예외가 있다 그랬죠. 얘는 개발사업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근데 개발사업이라는 게 특징이 뭔가 하면은 그 인허가 주체가 있어요. 시군구장이나 뭐 어떤 뭐 누가 인가를 해주거나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인가를 못 받으면은 개발사업을 시작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영업인가는 받았어.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아까 저기 뭐 영업인가 신청해야 된다 그랬죠. 설립하면서 영업인가를 신청했는데 영업인가는 받았어. 그럼 영업인가를 받았는데 시군구장한테 개발사업의 인가를 아직 못 받았어요. 그럼 개발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 그죠? 그럼 돈은 이미 모아놨는데 영업인가 후 1년 6개월 이내 이제 최저자금 저도 공모하고 6개월 이내 최저자금 마련해놨잖아요, 그죠? 자, 그랬는데 공모도 그러면 영업인가 후 바로 1년 6개월 이내에 공모해? 지금 사업도 못하는 상황인데 영업인가 받았지만 지금 사업인가는 못 받았잖아요. 근데 공모를 한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돈 모아봐야 쓸 데도 없는데. 그래서 개발전문부동산투자에서는 개발사업 인허가 후 1년 6개월 1년 6개월의 규정이 달라요. 대부분 그냥 보통은 영업인가 후 1년 6개월인데 얘는 개발 전문 부동산 투자에서는 개발 사업 인허가 후 1년 6개월 이내. 됐어요? 네, 그리고 얘는 이때는 특히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20% 이상만 공모하면 돼요. 다른 거는 다 30%잖아요. 30% 이상 공모해야 되는데
개발 전문의 경우에는 20%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공모가 어렵죠. 공모가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제끼라고. 일단은 그러면 하더라도 한두 개만 하라고요. 한두 개만. 요령이 그렇다. 요령이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좀 볼까요? 이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는데 약간 보완하면 돼요. 왜냐하면은 여기 자기관리는 임직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임직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얘는 그 회사에 예, 자산운용 전문 인력이 있어야 돼요. 5인 이상이 있어야 돼. 5인 이상. 얘는 그 회사 안에. 근데 얘는 필요 없잖아요. 근데 얘는 위탁해야 되죠. 위탁. 명목형이니까. 자산관리회사에다가 위탁해야 되잖아요. 위탁해야 돼요. 자산관리회사 위탁. 근데 이 자산관리회사가 70억 이상 돼야 되고요. 자본금이. 자산관리회사가 자본금이 70억 이상이 돼야 된다고요. 그리고 얘가 자산운용 운영 전문 인력이 5인 이상 있어야 돼요. 이 회사가. 그런 회사에다가 위탁해야 된다고. 규모가. 명목형이 우리가 위탁 관리를 만들었잖아요. 이거를 누군가에게 맡겨야 되잖아요. 맡기는데 그 맡기는 회사가 자본금이 70억 이상인 되는 회사에다 맡겨야 된다고. 그리고 자산 운영 전문 인력도 5인 이상이 되는 그런 회사에다가 우리가 맡겨야 된다고요. 실체형하고 거의 규정이 비슷하죠. 그런 회사에다가 맡기라는 얘기예요. 맡길 때도. 자, 됐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문제를 보면은 4번 문제 보세요. 이제 270쪽에 4번 문제 1번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10억원 이상으로 한다.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10억원 이상 맞죠? 다음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그 설립 등기일부터 10일 이내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을 해야 한다. 제가 이런 말 한 적 없죠? 이거는 정답이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에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본점 외의 지점을 설치할 수 없으며 설치할 수 있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있다. 위탁관리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명목형이라고 그랬죠? 임직원이 없다 그랬죠? 네, 틀렸습니다. 그리고 임직원 없는 서류상의 회사가 지점이 뭔가 필요 있어요. 그죠? 3번이 틀린 거예요. 위탁관리와 구조조정리 처는 임직원이 없다고요. 다음에 4번은 참고로 알아두세요.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상근 자산운용 전문인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5년간 해당 분야에 종사하면 자산운용 전문인력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음에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자본금은 5억 원 이상으로 한다. 맞죠? 다음에 그 5번은 좀 이론적인 게 들어가 있어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봐주시면 되겠고요. 규정을 묻고 있는 건 아니니까. 6번을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투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개발 전문 부동산 투자회사는 총 자산의 100분의 70 이상을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맞죠? 일반 부동산 투자회사는 30%까지만 개발 사업에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개발 전문이기 때문에 70% 이상도 개발 사업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회사 실체가 없잖아요. 없는 명목회사로 법인세 면제 혜택이 있습니다. 틀렸어요. 특히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한테 혜택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그거 체크하시고요. 다음에 틀렸습니다. 다음에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려는 자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산운용 전문 인력이 몇 명 이상 5인 이상 자산관리회사도 그렇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건 4번 지문은 개발사업에 대한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4번 지문은 그 다음에 5번은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산의 투자 운영 업무를 자산관리회사에게 위탁해야 되고요. 됐죠? 그 다음에 지금 7번의 1번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위탁관리가 명목행위잖아요. 명목행위에서 틀렸어요. 상근 임직원 없습니다. 예, 다음에 그 밑에 이번에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도 마찬가지 자산운용 전문 인력을 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명목행위 1번 2번 다 명목행위이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다음에 3번은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산운용 전문 인력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 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를 말한다. 맞죠? 자기관리는 이거 맞고요. 다음에 4번에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 설립자본금이 10억인가요? 5억이요. 자기관리는 10억. 바뀌어있죠. 다음에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경우 주주 1인과 그 특별관계자는 발행주식 총수의 20%를 초과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40%. 1인당 발행주식 보유 범위는 40%잖아요. 30% 40% 제한 없음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요 지금 방금 정리해드린 것에서 웬만한 건 다 해결이 된다고요. 됐죠? 넘어가시면은 8번도 마찬가지죠. 8번도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자본금이 1억인가요? 얼마 또는 얼마? 10억 또는 5억이잖아요. 됐죠? 예, 여기서 바로 틀렸습니다. 예, 다음에 그 1, 2번 지문은 부동산 신탁의 수익자잖아요. 아까 왜 토지 소유자가 신탁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수익자란 신탁행위에 따라 신탁이익을 받는 자 맞는 표현이고요. 예, 다음에 2번, 3번은 이렇게 참고로 좀 봐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다음에 4번은 몰라도 돼요. 아예 몰라도 되고요. 다음에 5번은 부동산 투자회사는 부동산 투자회사가 아닌 회사와 합병할 수 없다. 아까 어떻게 같은 것끼리만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회사가 아닌 회사와 합병할 수 없습니다. 맞는 말이고요. 다음에 9번의 1번 지문 영업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최저자본금은 70억 이상 맞죠? 네. 그리고 2번은 부동산 투자회사는 반드시 명칭을 부동산 투자회사라는 명칭을 써야 됩니다. 다음에 3번의 경우는요. 3번은 위탁관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 이렇게 나왔잖아요. 얘네들은 최저자본금 얼마? 50억 이상. 다음에 4번이 틀렸죠. 4번은 기업구조조정은 명목행위잖아요. 근데 직접 수행하는 회사라 틀렸죠. 5번은 참고로 알아두세요. 부동산 투자회사는 부동산 투자회사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거는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대체로 지금 어떻습니까? 얘네들하고 거의 해결이 다 되죠. 이거 가지고. 그러니까 명목형이냐 실체형이냐 아니면 최저자본금은 얼마냐 그러면 영업 설립자본금은 얼마냐 그리고 그 1인당 주식 보유 한도는 어떠냐 이런 거잖아요. 지금 대체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대체로 이런 정도만 알아도 이 공모가 사실은 어렵거든요. 지웠나요? 공모? 이건가요? 공모가 좀 어려운데 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하고요. 요거는 일단 저거를 해두신 후에 차후에 조금 더 보완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시겠죠? 저게 더 쉬운 게 더 많이 나왔잖아요. 쉬운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라고요. 다음에 나머지 것들도 이렇게 좀 살펴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12번은 여러 가지가 들어갔어요. 여러 가지가 12번은 여러 가지가 들어갔는데 틀린 거는 쉬워요. 이제 뭐 자기관리를 또 명목이라 해서 틀렸는데 그 밑에 뭐 주택연금이라는 것도 있고 3번 지문이 틀렸어요. 3번 지문 코픽스는 은행 자금 조달 비용을 반영한 대출금리로 했죠. 코픽스가 대출금리인가요? 코픽스는 대출 기준금리예요. 기준금리. 그래서 1번도 틀렸고 3번도 틀렸고 이걸 제가 발견했다니까 이걸 발견을 못했어요. 사람들이 대출금리가 아니고 대출기준금리다 이렇게. 그래서 다른 사람들 전부 다 그냥 정답이 그냥 한 개밖에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1번밖에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개 더 해서 요거 때문에 합격한 사람은 저한테 크게 한턱 쏴야 돼요. 사실은 근데 뭐 알 수 없으면 뭐 모르지 뭐 무엇 때문에 합격했는지. 그죠? 그러니까 최소한 여기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자, 어쨌든 그게 대출 기준 금리입니다. 그래서 답이 두 개예요. 그게 두 개로 발표가 된 거예요. 됐죠? 좀 쉴까요? 이제 나머지는 좀 쉬고 말씀드리겠습니다.